다음엔 뭐에 대해서 할 거냐?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에너지 전환. 자, 에너지의 전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주변에 어떠한 에너지들이 있느냐라는 걸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종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종류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일단 우리가 먼저 어떤 에너지 봤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뭘로 정리한다? 뭐와 뭘로? 뭐만 했었어요? 위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운동, 에너지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자, 일단 우리는 열 에너지가 있어. 열 에너지. 우리 상대적인 개념, 열 에너지 있죠? 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빛이요. 그렇지,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냐면 우리 생명체나 아니면은 여러 물질, 연료라고 하는 것들 내부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화학 에너지라는 또 뭐 있어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나 그럴 때 쓰는 핵 에너지가 있어요. 핵 에너지. 이 핵 에너지도 또 구별을 하자면 핵 융합 에너지와 핵융합 에너지와 핵분열 에너지로 나눠져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가 그냥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서로 뭐 한다? 서로 뭐 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예시를 들자면 우리 선풍기 같은 거죠. 선풍기. 예. 자, 선풍기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걸로 전환되는 건가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나요? 그렇지. 전기 에너지가 뭘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자동차요. 네, 자동차.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가? 화학이 운동. 그렇지.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또 전기차요. 자, 광합성 있어요. 광합성. 어, 그럼 빛을 전기로, 아니 빛을 뭘 바꿔요? 빛 에너지를 뭘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죠. 와.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뭘까? 핵에너지가 뭘로 바뀌고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운동으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구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복잡한 이런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하더라. 네, 핵심은 뭐야? 핵심은 뭘까요? 중요한 핵심은? 아이고. 으흐. 정확히 부러졌는데? 나이스. 커팅이 아주 제대로 됐어요. 도대체 뭐였지? 오케이. 커팅이 제대로 됐네. 완벽하게 부러졌어. 핵심은 뭐야? 핵심은 뭘까? 뭐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할걸요? 그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럼 왜 우리는 에너지를 곧 아껴야 돼?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제일 많은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왜 에너지를 아껴야 될까? 구간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 총량 변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아까워서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뭐가 되냐면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됩니다. 쓸수없는 에너지 뭘로 바뀌냐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보온에도 쓰지만 날아가 버리면 다시 이거를 돌릴 수가 없어. 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게 이제 화석연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기존에 사용한 화석연료 이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고갈이 되고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뭐한다? 개발하고 있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신에너지라는 게 있고 안에 재생 에너지가 있어. 우리가 이제 뭘 전기를 생산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전기를 쓰는 건데, 신에너지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그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여기는 어떤 것 들어있어? 핵융합 반의 핵융합이나 핵분열이요? 핵융합 분열 말고 아니면 수소전지 같은 핵융합 핵융합 생기자 아 핵융합 핵분열 말고 자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자, 그러면은 핵분열 에너지 한 번은 핵 하려고 핵 한 분열 시켰다가 핵융합 에너지 만드는 데다 보내주면은 다시 핵융합 시켜서 다시 전기 보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에너지가 방수의 반응은 반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돼요. 에너지가 출입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어떤 게 있어요? 태양 풍력이요. 열이나 태양열이나 아니면 풍력이요. 풍력 수력이요. 수력 지열 조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바이오매스 바이오로 만드는 거예요. 바이오매스나 뭐 고체 연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들어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바이오매스나 고체연료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요? CO2가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죠. 보면 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거나 네, 이런 부분도 있죠. 근데 화석연료보다는 적나요? 화석연료보다는 적다기보다는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쓰는 거.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작물을 계속 키우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여기 열 에너지로 없앤다 그랬잖아. 여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 폐열이라고 해요. 폐열. 지역 난방에 쓰는 거. 폐열. 그렇지. 실제로 폐열을 지역 난방에 씁니다. 이거는 손실되는 열 에너지를 폐열이라고 해요. 손실되는 열 에너지를 폐열이라고 하는데 요게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술의 핵심이겠지. 그래서 요게 얼마 나오냐에 따라 뭘 따지냐,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따지게 되지. 에너지의 효율이라는 걸 따지게 되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급한 에너지. 공급한 에너지에서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 해서 효율을 나타내 주는데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뭐가 된다? 사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뭐가 된다? 폐열로 손실되더라.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보존과 전환,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다른 에너지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아끼고 보호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미끄럼틀 타면 엉덩이가 뜨거워지잖아. 그럼 왜 그래?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지. 열로 손실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정리해봤습니다. 시험이 더 다가오고 있죠? 이번 7단원을 하나요? 그거 잡아줄게. 우리 모두 화이팅!